안녕하세요. 봄이 오면 꼭 먹어야 하는 국 레시피 소개해 드릴게요. 향긋한 쑥과 부드러운 순두부만 있으면 구수한 된장국을 쉽게 끓일 수 있습니다. 순두부를 사용할 때까지 체에 받쳐두세요. 수분이 적당히 빠지면서 좀 단단해진답니다. 쑥은 시든 잎과 억센 줄기를 손질해 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파를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홍고추를 둥글게 썰어줍니다. 감자는 반달 모양 0.7cm 두께로 썰어주세요. 너무 얇게 썰면 부서지고 너무 두껍게 썰면 익히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냄비에 감자, 쌀뜨물 1L, 다시마 한 조각 넣어주세요. 뚜껑 닫고 센 불로 끓이면 되는데 물이 팔팔 끓으면 약불로 낮춥니다. 그때부터 5분 더 끓여주세요. 5분 후 다시마를 건지고 센 불로 켭니다. 된장 한 큰술 풀어 넣으세요. 다진 마늘 반 큰술, 멸치 액젓 한 큰술, 쑥, 청양고추, 파, 순두부 넣고 끓입니다. 순두부를 먹기 좋게 수저로 대충 잘라주세요. 집집마다 된장 염도가 달라 간이 모두 다를 거예요. 입에 맞게 굵은 소금으로 간 맞추면 되는데 저는 반 큰술 넣었습니다. 센 불로 끓입니다. 팔팔 끓으면 그때부터 1분 더 끓여주세요. 여린 쑥이라서 그냥 넣었는데 쑥이 길면 3cm에서 4cm 길이로 썰어 넣으세요. 들깨가루 듬뿍 한 큰술 넣고 섞은 뒤 1분 더 끓입니다. 거품 걷어내면 오늘 요리 끝! 순두부 쑥 된장국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